제가 요즘 들어서 저도 이 복음에 대해서 사모가 되고 나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래도 연예인들이 술 먹고 전화를 했어요. 제가 예수 잘 믿는 연예인이었을 때는. 근데 내가 종교인과 종교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목사라는 사람과 결혼하고 나서는 나를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오히려 더 얘기를 나누고 아 죽겠다 야씨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믿음이 뭔가 나를 종교의 범주 안에 넣으면서 더 멀리하는 거야. 그러면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 내 안에 있었던 크리스천들의 오만함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 당시를 제가 선교사님 생각을 해봤더니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삶 가운데 오셨는데, 진짜 살펴보면 우리네 먹고 사는 일상에 너무나도 관심이 많으셨고 너무 밀접하게 오셨다는 거죠. 같이 어울리셨고 같이 파티하셨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주 매력이 있었던 분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전혀 매력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 세대 가운데 아무런 예수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니까 좋은 가치, 예수라는 좋은 가치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 브랜드의 가치를 아무도 이렇게 끌어올려서 제대로 된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을 우리가 발산을 못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냥 지금까지의 컨셉은 더러운데 가지 마. 만지면 내가 더러워질 거야. 영적으로 혼미해. 만지지 마. 나한테 옮을 거야. 근데 예수님의 컨셉은 다른 거였잖아. 가서 예수님이 손 대심으로 인하여서 정케 된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매력적인 누군가는 가야죠. 선교사님도 그 메시지가 있으시잖아요. 들어가야죠. 지금 하고 계신 사역도 들어가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 당신들은 몰라. 막 삶이 너무 고단하고 피곤하고 좌절되고 두려움이 많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가득하고 너덜너덜해진 사람들한테 다짜고짜 가서 회개해. 이거는 우리의 오만한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역설적으로 복음을 회방하는 일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그냥 저의 경험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의 간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김대리예요. 술자리 가서 운전해줘요. 예, 김대리. 운전 진짜 많이 해주고, 매니저들이나 다른 회식 자리 가가지고 뭐 다른 PD님이랑 툴치하면 제가 태워서 모셔다 드려요. 예수님 얘기 하지 않아요. 아 사모님이 뭐 교회는 뭐 아 맞아 맞아 아이고 많이 자셨네 아이고 토 한번 시원하게 하고 아이고 사랑스러워. 그냥 가서 예수님처럼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나의 편견과 나의 시선으로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 연습하고 있더니 나는 그렇게 내가 매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나의 삶에서 매력을 느끼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 그 교회면 나도 좀 가고 싶네. 아, 뭐 괜찮네. 술 냄새 풍기면서 가도 돼요. 당연하지, 웰컴! 와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우리가 매력적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세대가 되면 어떨까? 한 단추는 그렇게 끼어보면 어떨까 하는 저의 의견이었습니다.